안녕하세요. 요가 챌린지 3일차 영상입니다. 양 발을 나란히 하고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척추는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뻗고 시선은 내 손끝. 내쉬면서 가슴하고 허벅지 가까이 전굴. 숨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배랑 허벅지 가까이.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배랑 허벅지 가깝게.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양손 매트 바닥 점프해서 차투랑가 푸시업. 숨 마시면서 위를 보는 강아지 자세.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그대로 호흡합니다. 시선을 내뱉고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줍니다. 숨 마시면서 오른발을 뒤로 뻗어 올려 내쉬면서 오른발 양손 사이 매트 앞에, 왼발은 45도 각도로 가져옵니다.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시선은 내 손끝, 손바닥은 붙인 상태. 양손 앞으로 가져와서 오른팔을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쪽 어깨 열고 시선은 내 오른손을 향해서 어깨를 더 활짝 열어줍니다. 내쉬면서 오른손 앞으로 가져와서 숨 마시면서 양손 깍지 끼고 다시 한번 뒤로 쭉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양손 앞으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손목 붙인 상태로 날개 쪽지 가깝게 시선은 천장, 가슴을 열어줍니다. 내쉬면서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손바닥 맞대고 무게중심을 오른 다리로 옮겨서 왼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중심 잡고 집중하고 양팔을 점점 앞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쪽 다리로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양팔 엉덩이 쪽을 향해 뒤로 뻗어서 그대로 호흡합니다. 양손 바닥으로 가져와서 왼 다리를 더 높이 들어줍니다. 배랑 허벅지는 더욱 가깝게. 천천히 왼발을 매트 위로 가져옵니다.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또 눈을 뜨고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 합장. 내쉬면서 배랑 허벅지 가깝게 전굴. 이마는 정강이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숨 마시면서 상체 올리고 척추 펴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전굴.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뻗어서 합장하고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시선 내 손끝.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양손 매트 바닥 점프해서 차투랑가 푸시업. 숨 마시면서 위를 보는 강아지 자세.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꼬리뼈를 천장으로 쭉 밀고 시선은 배꼽,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줍니다. 발은 항상 평행이 되도록 그대로 호흡합니다. 숨 마시면서 왼발 높이 들어올려 왼발 양손 사이 매트 앞으로 오른발 45도 각도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손바닥 맞대고 시선은 내 손끝 골반 틀어지지 않게 앞으로 정렬하고 오른 무릎을 쫙 펴줍니다. 내쉬면서 양손 앞으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왼팔을 뒤쪽으로 보내서 왼쪽 어깨를 최대한 열어줍니다. 네, 호흡에 집중합니다. 왼손 앞으로 가져와서 손깍지 끼고 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양손 앞으로 이번에는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고 숨 마시면서 시선 천장 가슴을 열어줍니다. 오른쪽 다리 구부러지지 않게 무릎 편 상태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체중을 왼 다리로 실어서 오른 다리를 매트에서 천천히 뗍니다. 중심을 잡았으면 양손도 그대로 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대로 중심 잡고 양손을 내 다리 쪽을 향해서 뒤쪽으로 뻗습니다. 네, 호흡에 집중합니다. 왼발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양손 매트 위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랑 허벅지 가까워지게 오른다리 그대로 천장을 향해서 올려줍니다. 오른다리 천천히 매트로 가져와서 숨 내쉬면서 배랑 허벅지 가깝게 이마 정강이 가깝게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눈을 뜨고 두 무릎을 매트 바닥에 놓고 발목과 무릎이 평행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양손을 엉치뼈 위에 놓고 천천히 골반을 앞쪽으로 밀면서 어깨를 뒤로 보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대로 집중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발 뒤꿈치 왼손으로 왼발 뒤꿈치, 고개는 편안하게 떨굽니다. 어깨 확장시키고 오른손 힙 위로 돌아오고 왼손도 힙 위로 돌아와서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매트 바닥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는 척추를 뒤쪽으로 마는 후굴 자세였기 때문에 그 반대 자세인 고양이 자세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 자세 무릎을 붙이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양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고 정수리 바닥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목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승모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이번엔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가슴 열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하고 허벅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마 받아. 숨 마시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왼손은 등 뒤로 오른손은 왼 무릎을 잡고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내 왼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면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은 등 뒤로 가져가서 손가락 끝으로 요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체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비틉니다. 숨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와서 양손 무릎 위에 숨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턱 가슴 가까이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내쉬면서 다시 한번 척추 동그랗게 말고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상체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 손가락 매트 위로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발 뻗어서 그대로 위로 올려보내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반대쪽 오른쪽 손끝을 바닥에 숨 들이마시면서 왼팔을 그대로 위로 들어올려 왼쪽 옆구리를 늘립니다. 숨 마시고 왼팔 내립니다. 아기 자세 이마 바닥 그리고 가슴을 허벅지 위에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편안한 자세로 휴식합니다. 머리에 긴장 풀고 머리 무겁게 목에 긴장 풀고 목 무겁게 등에 긴장 풀고 등 무겁게 앉는 자세로 돌아와서 다리는 교차시킨 상태 양손 무릎 위에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양손 가슴 앞에 4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